저번 이어서 우리가 지금 일곱 부활에 대해서 하죠. 일곱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도 하나가 있고 침례도 하나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원론마저도 흔들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은혜 복음하고 행위 구원하고 이렇게 혼동되게 되는 것도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이 마귀 받은 마귀의 영으로 막 이상한 말하는 게 성령 침례 받았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침례도 여러 가지가 있고 부활도 여러 가지. 그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얘기죠. 근데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배우면 아, 저 사람들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 이런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걸 봐야 돼. 다섯 번째 부활은 우리 신약 성도의 부활이에요. 신약 성도의 부활.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도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건 많이 쓰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 신약 성도들의 부활, 즉 대환란 전에 신약 성도들이 부활한대. 그걸 휴고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지금 기존교 목사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휴고 얘기만 나오면 저 사람들 이단이다 뭐 이렇게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가리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휴고를 이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휴고파가 나왔었죠. 휴고파가 나와가지고 한바탕 소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고 그러면 아 저기 이장님 이장님 파다 이장님의 이름 장님이라서 그랬나 봐. 그 사람 이름을 바꿔야 돼. 김봉수한테 가서 이름을 바꿨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장님 파다 휴고 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고 얘기하면 그렇게 나와. 여기서도 그 누구의 그 캠핑 그 캠핑 목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날짜 그거 해가지고 몇 번씩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다 휴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제 한국 무식한 목사들이 지금 인터넷에 우리 또 올라가니까 저희들을 믿는 목사들이 많이 올라가죠. 휴고와 제린과 천녀왕국 이런 것들 올라가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지금 그 무식한 목사들이? 종말론을 가리키는 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이다. 이거로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지금 유튜브에 보면. 무식한 거죠. 우선 종말론 그러면 이 사람들 이장님, 그 다음에 캠핑 이런 목사 이런 사람 생각. 시한부 종말론을 생각한 시한부. 날짜를 정리해놓는 몇 월 며칠 날 휴고된다. 그게 이단이다. 그러나 종말론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종말론용의 번역을 그렇게 해요. 사실 마지막 때의 엔드타임에 대한 것을 말하는 엔드타임.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잖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이 사실 마지막 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은 종말론, 고로 세대주의자, 고로 이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요새 여러분 인터넷 보면 그렇게 나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가르쳐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 속는 거야. 정말 성경에는 휴고라는 게 있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서 4장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휴고를 이상하게 만들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무덤에다가 묻었잖아요. 아니면 뭐 불타가지고 죄가 됐든가 하여간 몸이 지금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잠든 자들이에요. 잠든 자들. 네? 몸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생각해보세요. 아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해론되는가? 그럼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그거부터 많은 한국 목사들은 몰라.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잠자고 있는 줄 알아. 혼이. 혼은 몸을 떠나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혼이 떠나서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답이. 예수 안에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려오고 주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냥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김기동 같은 사람들은 귀신론 하는 사람은 귀신이 된다. 이게. 불신자. 혼은. 영혼은 떠돌아다니. 그래갖고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왔다. 뭐 할머니 귀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목소리 내면 할머니 귀신이라고. 할아버지 목소리 내면 할아버지.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할머니 목소리 못 낼 줄 알아요? 마귀가 김 목사 목소리 못 낼 줄 알아요? 그게 뭐가 대단해? 할머니 목소리 내면. 과거에 대해서 안다 그래서 뭐가 대단해? 점장이 돼.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마귀가 왜 몰라? 다 알고 앉아있지. 자,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주님 오시면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 당시에 사실 사도 바울은 그때 주님 오실 것을 우리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다. 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뭐가 일어나? 호는 지금 오는데 몸이라 몸. 그래서 몸이 어떻게 돼요? 부활돼가지고 일어난다. 몸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지금 우리.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클래스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는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들. 이 두 가지 클래스가 나오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래서 이때는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면 땅에 오신다. 그쵸? 재림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일반적인 부활만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세대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세대주의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극단적 세대주의가 있고 온건한 세대주의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무식하니까 그냥 세대주의 이꼴 이단. 사실 세대주의자라 그런 말은 사실 하나의 경륜이 맞아요. 하나의 경륜. 하나의 시대별로 다스리는 거예요. 청지기들을 세워가지고 은혜를 줘가지고 디스펜서 한다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얘기할 때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그것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운영 방법에 따라서 자기를 청주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인데 무식하게 그렇게 되는 거야. 타이밍만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운영할 때 타이밍을 고려하죠. 아담의 때, 노아의 때,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이제 세대적으로 이렇게 다스린 방법만. 여러분들은 그런 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 있다는 거. 그런 유튜브나 그런 인터넷을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위공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대한란을 통과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부활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공중에서 만난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어요. 그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우선 대한란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니? 여러분이 대한란 통과하면 어떻게 돼?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지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대한란에 들어가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으면 그쵸? 그래가지고 그 구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난감하다고. 왜?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하게 행위구원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명하는 건 뭔지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적그리스도 표를 당연히 안 받는다. 이긴다 이게. 그쵸?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어리석어. 예수 믿고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으면 에? 그 사람들 어떻게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고 도망다니면서 살 수 있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박해하는데 안 받을 사람 다 해? 예수 믿어 다 안 받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지금 가르쳐요? 흠정령 그 만든 정동수도 그렇게 가르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대별로 은혜 복음 있고 영원한 복음 있고 대할란 때 구원받은 사람,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나눠서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니까 뭉뚱그려서 하나 부활, 하나 침례,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다야. 구원도 하나. 이게 지금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고 복음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 복음은 은혜 복음이. 그 우리가 대한란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맞지 않아요. 왜? 성경에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돼요. 구원 받는 즉각에 신약 교회 성도들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데 그럼 대한란 가가지고 저 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돼? 떨어져 나가는 게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럴 때는 여러 가지가 성경이 안 말려요. 안 말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가르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한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 대한란 이런 것들을 받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대한란은 예레미야 30장에 뭐라 그래요? 야곱의 고난기간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기간이지 신약교회 성도들의 고난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했을 때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대선교 전서 1장 10절에도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우리는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재림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세요? 우리는 올라가요. 예레미야 그럼 대할란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냐 그 심판 하나의 진노를 부어붓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을 위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야곱의 고난 기간을 준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0장 5절부터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이것이 대할란 때란 말이야 7절에 보면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왜? 고난기 교회 신약 성도들의 고난기간이 아니야 왜 여러분이 그 대할란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대한란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재림 말하는 것, 마지막 때의 일들, 즉 그 사람들은 종말론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그게 종말론 입고로,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 입고로 이단 이렇게 공식이 나와버렸어 지금 인터넷에 무식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휴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한 것도 많이 있다고요.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있고 재림에 대한 것 있고 대한란에 대한 것도 있고 휴거에 대한 것 있고 마지막 때의 일들에 많다고 사실 종말론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천년왕국이 있고 그렇죠? 더 좋은 회복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지
그 악인들, 예수 안 믿은 사람들, 대할란 때 거절한 사람들, 이 악인들이 닥치는 그런 종말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게 말에 속지 말고. 사탄이 이 말장난을 해가지고 다 지옥 보낸 말. 말을 바꾼다고,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말을 부드럽게 얘기하면 속는 거예요. 어떤 말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밝혀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속지 않죠. 물론 우리가 이장님 같은 시간부 종말론자들, 캠핑 같은 자들은 이다이다. 그 다음에 이장님은 우리처럼 믿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은 다 휴거된다고 가르치는데 그 자는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휴거된다. 이거 마지막 지금 대한란 때 그 휴거를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틀리다고. 근데 사람들은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 이단시에 버립니다. 그 일반교회 장로교 감리교 목사들이 지금 우리를 킹제임스 성경을 바른 성경을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 탈로 났으니까 거짓 목사라는 게. 거짓 성경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마지막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새 들어가 봐요. 그 다음에 또 666 베리칩 복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린 줄 알아. 또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베리칩 복음 안전해 지금. 베리칩 받지 않아야지 지금 구원받는다 안 가르친다고. 근데 그 기존교회 목사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하고 베리칩 복음 가르친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된다고. 자, 여기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아. 야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족, 이스라엘 회복. 예? 그러면 그 대한란이라는 것, 7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 대한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다니엘서 9장 보세요. 마지막 때에 대한 거는 주로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주가 정해져요. 주님께서 여기에 이제 주님이 초림하신 날짜를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그때 그것을 정확하게 성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 읽고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이 중요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에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공유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합니다. 초림이라. 그래서 70주, 1주가 7일 해가 7749, 490년을 주님께서 정한 거예요. 그 490년을 정했는데 그 중에서 25절을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그 당시 BC 446년 3월 14일 니헤미야 2장 1절에 메시아 통치자까지 70주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래서 69주가 여기서 끝나요. 69주. 그럼 한 주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이거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날짜까지 정확하게 초림을 주님께서 이거 예언하신 거예요. 자, 69주가 끝나요. 여기서 그 거리와 그 성벽의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자,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제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래서 그 장차 올 그 통치자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끊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적그리스도가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라. 이게 남은 거지. 그러니까 한 주. 야곱의 고난기가 한 주가 남아. 7년. 69주 끝났고 주님께서 70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70주를 정했는데 69주 끝나고 그 다음에 끊어졌었어요. 2000년 동안. 그러나 이 한 주를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한 주가 대할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확정해. 그 주의 중간에 3년 반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3년 반, 3년 반, 3년 반이 나온 거예요. 예? 3년 반에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년 반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 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대환란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다른 무식한 사람들처럼 그냥 무조건 이대로 가다가 마지막 때 한 번 부활의 심판이 있다 이러면 곤란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마지막 일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가정으로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요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주님이 결국은 재림하고 적그리스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없구나.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환란 통과한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만이 올라갈 수 있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마태복음 25절. 마태복음 25절. 마태복음 25절. 열천의 비유. 이것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도 쪼개진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올라가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남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는 대환란은 교회 신약 성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휴거된 대환란 전에 구원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성령님이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렇게 안 믿어요. 그게 가장 큰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열천년. 마태복음 25장은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그래서 처녀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처녀들이라고 복수로 쓰지 않아요. 단수의 교회예요. 단수. 여기서 열 명의 처녀들은 신약 교회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의 처녀들이야. 어느 시대가 있겠어요? 앞으로. 대환란이나 대환란. 대환란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대환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걸 교회로 맞춰버리면 문제가 돼요. 왜? 여기서 보면 현명한 자들은 올라가요. 여기서 8절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의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못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래서 혼인식에 들어간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식에 신부만 있어요? 여자들이? 신부 친구들 있잖아. 그 외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해 말하여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지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시대 성도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 타이폴로지 여러 모형을 봐서도 성경에서 절대로 우리가 대환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여줘요. 성경에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전에 누가 들림을 받아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들림을 받을 때 죽지 않고 올라가요. 그래서 에녹하고 예수님 오실 때 교회 성도 중에 살아있는 자들만이 예외예요. 뭐예요? 모든 인간 한 번 죽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러죠? 히브리서 9장 27절. 근데 거기서 예외가 돼요. 에녹은 안 죽어요. 그 다음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면 지금 오면 여러분도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속에 사는 우리가 6천년 동안 인간사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올라가면. 그쵸? 한 번도 안 죽고. 그걸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는 다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즉, 대환란
성도들의 부활이. 그러니까 다섯 번째 부활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그래서 이 두 부활을 나눠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돼요. 로마서 8장 보세요. 그래서 몸의 구속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몸의 구속.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믿어요. 즉 몸이 완전하게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질병도 없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걸 모르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질병이 없다 이렇게 할게. 그러면 영원히 살아야 돼. 조용기 목사가 영원히 살아야 돼. 지금 영원히 살기 전에 지금 추락을 걸렸어. 지금 고생해. 응?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병 안 난다. 그 근거가 뭐야? 주님이 십자가에 채찍을 맞아서 피를 흘려주셔서 힐링됐기 때문에 몸이 치료된다. 천만의 말씀. 언제 몸은 구속을 받아? 죽어들이다.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뭐예요?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혼이 지옥에 안 가는 구원 받았을 때. 그쵸? 영 거듭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도 한 가지 구원 얘기하고 구속도 한 가지 구속 얘기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하는 그러니까 부활도 하나라고 그러고 침례도 하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구속도 하나라고 그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행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눈에는 아주 이상한 존재가처럼 보이는 것이 저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구절들 가지고 나오냐.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휴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휴거라는 뜻은 독수리가 확 내려와가지고 먹이를 탁 채가는 그걸 생각하면 돼. 그게 휴거예요. 휴거라는 거는 그 힘으로 팍 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예, 주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에? 팍 데려가시고 팍 데려가는 거예요. 알았죠? 고린도전서 15장. 자,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2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왜 첫 열매들이 되셨단 거예요? 첫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올라갈 때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첫 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그러니까 부활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리스도와 구약 성도들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 신약 성도들이에요. 신약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랑 대한란 전에 이제 우리 올라간다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룹은 24절에 그 외에는 끝이 오리니 이랬어요.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섯 번째 신약 교회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이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영적인 몸으로 이렇게 지금 그런 것 나오죠. 지금 44절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신면서 영적인 몸으로 이렇게 지내요.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네요. 그래서 그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면서 썩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지내요.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을 일으켜주며 약한 것을 심겨서 능력 있는 것을 일으켜주며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몸을 영광된 몸으로 이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첫 번째 클래스 그 다음에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두 번째 클래스 주님 안에서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그것이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의 휴거고 부활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는 이유가 지금 성경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시간상 다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전천년주의가 있고 후천년주의자들이 있고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우리처럼 믿을 수가 없어요.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통치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 즉 그래서 비유적인, 영적인, 그 다음에 은유적인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죠.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보기 말하기 좋은 소리가 하나로 한마디로 말하면 엿장수신앙이에요. 엿장수신앙.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통치한다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믿어요. 무천년주의자. 전천년주의자는 천년 전에 주님 오시면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이죠.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오시죠. 그러면 후천년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천년왕국으로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들 노력하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 누구나 다들 인간이 천년왕국을 만들어요. 그러나 지금 눈에 우리 보이는 게 천년왕국이 인간의 역사 마지막에 왔는데 이 천년왕국을 만들었냐고. 아니죠. 악인 사탄의 왕국을 만들었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는 인간의 타락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걔네들은 인간이 점점 발전해서 인간이 스스로 천년왕국을 살기 좋은 낙원을 만든 유토피아니 이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괜히 개똥 철학하고 대학교 때 괜히 술 한잔 먹고 유토피아 얘기한다. 쓸데없는 것들이었다. 인간이 만들려고 해.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그 다방 이름도 유토피아 명도에 가고 그죠? 거기만 앉아가지고 맨날 유토피아 얘기 나하고 유토피아가 아니라 개의 나라로 만든 게. 여러분 개 한 명 고치려면 얼마가 든 줄 아세요? 어제 내가 의사 만났는데 200만 불 들어. 200만 불. 그걸 누가 내? 그걸 다 고쳐주라는 거예요. 인간은 쓰레기도 되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아니고 사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그게 바이오빌리버들이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다니엘 마지막 때의 일들을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것들을 세 가지 그룹이 나눠줘요. 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과거 학파가 있고 역사 학파, 현재 학파가 있고 미래 학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나오는 것을 미래적으로 봐요. 미래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과거 학파는 어떻게 봐요?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AD 70년에 다 이루어진 거야 벌써.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지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야. 네로, 네로. 여러분 네로, 네로 알아요? 네로가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학파들이 그렇게 주장을. 그럼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다 끝난 거야. 그 다음에 현재 학파, 역사 학파들이다. 그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인류의 2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뭘로 풀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다 비유 영적으로 다 풀어버려야 돼. 왜?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있었던 있는 얘기들이야.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적그리스도 왕국은 체제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인물이 아니라 캐토릭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아세요? 왜 요한계시록을 현재 교회 시대로 보니까 그 자들이 결국에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이스라엘과의 모든 언약을 다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다 교회에서 갖는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성경은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들 지금 앞으로 예언한 것들 그 이루어질 것들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언제 이루어져요? 미래에 이루어져요.
그게 미래학파들이에요. 그게 우리랑. 그래서 전천년주의 미래학파만이 이 성경을 올바로 풀 수 있고 은혜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모르고 지금 인터넷상에 이상하게 우리를 이장님이 밥처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자들인데 이 설교를 듣고 이 성경 공부를 듣고 좀 깨달아야 돼. 모른다는 무식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두 증인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 요한계시록 11장 6절. 지금 말한 것처럼 교회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휴거돼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오죠. 그때도 휴거가 있어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의 부활이에요. 여섯 번째 부활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내가 했을 때 이 증인은 모세하고 엘리야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증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니라.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요. 두 증인이 현경에. 근데 8절에 그래야 그들의 죽을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 큰 도성의 길거리에 죽을 몸들이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목뱀에 대한 때 죽는 방법을 봐요. 목뱀에 그때는 목을 쳐가지고 몸하고 머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 그걸 장사도 안 지내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절에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두 주민이 와가지고 그냥 이 세상을 완전히 풍지박사 만든 거야. 설교로 하는 말씀과 표적의 그걸로. 그쵸? 그니까 얼마나 헤이트하겠어. 저 그리스도 따라가는 자들은. 그 다음에 11절에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의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여 이리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교회 성도들의 휴거죠. 여기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 이리 올라오라 함으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아셨죠? 생각해봐요. 좋다고 그냥 장구 치고 댄스하고 그 엘비스 프레스비 노래하고 막 그냥 마이클 잭슨 춤추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머리가 탁 가가지고 몸에 딱 붙어. 그러니 이리 올라와라 천둥 소리가 딱 나니까 그냥 없어질 거야. 하늘로 올라가. 그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리 올라와라는 소리가 들리지만 아닌 자들에게는 천둥 소리라고. 천둥 소리.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대환란 때도 휴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목뱀을 당한 자들이 나오는 거고 그 14장에 보면 그 임받은 자들이 그 증인과 같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즉 휴거돼가지고 올라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대환란 성도들 휴거.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교회 성도들.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주어졌어. 그 심판도 하나 있다고 그럼 곤란한 거예요.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뱀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렇죠? 목뱀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도 받지 않았다. 누구의 이 사람들이? 예?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환난 성도를 죽음 당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해? 천년을 통치하는 그래서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대환란 성도들이 천년을 통치하는 그쵸? 문제 있어요? 이것을 5절에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래. 첫 번째 부활.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인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래서 이 천년 사이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마지막 부활 그것은 뭐예요? 죽은 자들 부활 천년이니까 그것이 백부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된 것이고 천년을 통치하는 그래서 우리는 여섯 가지 부활을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부활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온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도 괜히 헛소리한 게 이거야. 마지막 때 원하는데 그건 믿는다. 구약 성도들 다 그렇게 아이디어가 있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작은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더라. 그래서 구원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죠. 근데 천년 뒤에 큰 백보자 심판에 다 부활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번째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 자, 여기에 보면 13절에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뭐야 지옥도 그러니까 지옥하고 실제적으로 테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둘째 사망은 틀린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 불못.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냥 지옥 그러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있던 자들도 나와요. 그 다음에 심판받고 어디로 가요? 마지막 중천역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래서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 영원세계가. 아셨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대한란도 있고 재림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도 있고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인 영원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크리하게 어떻게 설명해? 근데 다 뭉뚱그려서 하나 부활만 얘기해. 왜? 그 다음에 우리처럼 휴골 얘기하면 그냥 이단으로 몰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아주 그냥 완전히 혼동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혼이 어떻게 되는지 몸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옥이 뭔지 불못이 뭔지 휴고가 뭔지 휴고가 어떤 휴고가 있는지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근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치면 한국교회는 회개 안 하고 여러분들을 이단으로 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그런 걸 보더라도 놀랄 거 없어요. 두 가지 내가 지금 본 거 나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 다른 교회 목사들이 하나는 김경원 목사는 이단이다. 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무식해. 무식이 탈란하죠. 그게 그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서는 믿음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어디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해결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시한부 종말론자랑
세대주의자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단이다 했잖아. 이렇게 만든 거. 그 다음에 베리칩 복음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제가 그랬죠. 베리칩은 여러분 그게 만약에 적그리스도 표가 될 가능성이 앞으로 컨트롤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적그리스도 표, 적그리스도 이름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후 3년 반 때 시작되는 거라. 그러나 그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때를 적그리스도 왕국을 형성하기에 달리기 때문에 비스끄름 하나 많은 사람 속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베리칩을 적그리스도 표라 그러고 막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 받으려면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행위 구원이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적그리스도 표도 안 받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 복음이라는 건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도 믿고 세례도 믿고 뭣도 믿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돼. 100% 99% 예수 믿고 1% 세례 믿고 이러면서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일곱 가지 부활이 중요해요.